자, 뒤에 2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날씨 묻고 답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진 않지만, 날씨 묻고 답하는 건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 날씨 묻고 답하기는,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묻는 말이 뭐였어요?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eather? 해서, 눈 내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 비 내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t's raining. It's raining.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ing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묻는 게 뒤에 1이었고요. 뒤에 2에선 날씨 묻는 거 비슷한데, 그냥 날씨가 어떤지 묻는 게 아니고, 날씨가 어떻니?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다. 또는, 아니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답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DA1에서는 날씨가 어떤지 묻고, 날씨가 어떻다고 답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 하게 될 DA2에서는 날씨가 어떻니? 했는데, 맞으면, 그래,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지 궁금하면? Is it sunny? Okay. 오케이, 화창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Is i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어본다. 자,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기 위한 거 읽어보세요. Is it sunny?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에요? 화창하다. 화창하다. 뜻이겠죠. 자, 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뭐 is도, sunny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세 뜻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걸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세 뜻 제일 먼저 배운 걸 1번이고 그 다음 배우게 오늘 배우게 될게 2번인데요. 자, 이미 배운 거 이세 뜻은 뭐라고 배웠어요? 그것이라고 배웠죠. 자, 이와 같이 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를 그것이라고. 자, 근데 두 번째 뜻, 1번 뜻 말고 두 번째 뜻은 두 번째 뜻은 뭐?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있습니까? 따로 붙인 거예요. 오케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나중에 곧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비인칭 주어 이런 말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정식 명칭은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케이.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는 it이 사용되냐? 시간이 몇 시다 이런 얘기 하고 싶거나 또는 날씨가 어떻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는 it은 날씨 얘기할 때 또는 시간 얘기할 때 이럴 때뭐 요일이 무슨 요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9시다. It's 9 o'clock. It's nine. What time is it? It's 9 o'clock. Okay,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Friday입니다. 금요일 모르면 안 되겠죠. It's 뭐라고요? Friday. It's Friday. 그럴 때, 그것은 금요일이다. 그것은 9시다. 그것은 화창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땐 1번 뜻이 아니고요. 2번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it is sunny의 뜻은 그래서 뭐다? It is sunny는 화창하다. 화창하다라는 뜻이죠. 자, sunny. 여기서 중요한 건 sunny예요. sunny의 뜻은 뭐예요? 화창한. 그렇죠. 그건 무슨 시예요? 화창한은 어떤 시?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화창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창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화창하다라고. 그러면 그 원리는 뭐를 뭐로 바꿔주는 원리예요? 뭐를 뭐로 바꿔주는 원리예요? 어떤을 어떻다로 만드는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비누가 가는
비동사가 하는 일이고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요. 그래서 화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t is sunny. It is sunny. 누가 is이 다 It is sunn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화창하다란 말이 아니고 화창하니? 라고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It is. It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되게 바뀌나요? is랑 is를 바꿔주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묻는 느낌이 막 들어? Is it? Is it? 뒤에 어떤 시를 넣으면 어떤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고 sunny는 날씨를 나타내는 어떤 시니까 화창하니? 화창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It's sunny. Is it sunny? 오케이, 묻는 말이니까 뭐라고 물어본다? Is i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어보면 Is it? 하니까 마침표를 뭐로 바꾸고 싶어져?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화창한지 궁금하면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t isn't. 아이고, 미안. No, it isn't. It's cloudy. It's cloudy. 한번 써볼까요? C-L O-U O-U D D Y Y 오케이, 그래서 흐리다, 날씨가 흐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It's cloudy. It's cloudy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자,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No, it isn't It's It's sunny가 생략됐습니까? 나는 it는 적었고 sunny가 생략됐죠. 그렇죠. 뭔 it is가 요 앞에 it is 있는 it is가 it is not 했는데 뭐 it is를 여기 또 써줍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까지 합쳐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Is i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어봤는데 화창하지 않고 흐리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No, it isn't sun. No, it isn't sunny. It's cloudy. No, it isn't sunny. It's cloudy. 됐습니까? 자, i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Is not. Is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not sunny의 뜻은 뭐예요? 화창하지 않다. 갑자기 비동사 도움 없이 하다시로 바뀌니까? 화창하지 않은. 화창하지 않은 이죠.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덩어리?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낯선인데? 어떤 날씨? 화창하지 않은 날씨. 마찬가지 똑같이 써니든 낯선이든 똑같이 다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겠고. 다음, 클라우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의 뜻은? 흐린. 흐린.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날씨? 흐린 날씨.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를 또 어떻다 하고 싶으니까 뭘 사용하면 된다? 비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읽어보세요. Cloud. Cloud. 밑에 거는? Cloudy. Cloudy. Cloud의 뜻은 뭐예요? Cloud는 구름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것도 어떤 시예요? 이동 시. 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동 시. 이름 시죠. 자, 이름씨에 뭘 붙였더니? Y를 붙였더니 무슨 시로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 어떤 시로 바뀌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 해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태양이 Sun이죠. sun은 태양, 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여기다가
Y를 붙여야 되는데 애가 생긴 게 너무 애가 좀 빈약하고 썰렁하게 생겨서 마지막 N을 한 번 더 쓰고 Y를 붙여줍니다. 그럼 sunny의 뜻은 태양, 해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화창한.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아, sunny가 어떤 시구나. cloud가 어떤 시? 이름 시에 뭐 붙이면? y를 붙이면 무슨 시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 어떤 시로 바뀌는 애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sun, sunny, cloud, cloudy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화창하니라고 물어봤죠. Is it sunny? 했다고 물어봤는데 화창하지 않고 흐리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계속해서 비 오는 중이니 궁금하면 Is it raining? 그렇죠. Is it raining? 한번 써볼까요? R-A-I-N-I-N-G 그렇죠. Raining.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하고 비교하겠다? Rain하고 Raining으로 비교하겠죠. Rain의 뜻은? 비 또? 비 오는. 아, 그래요? 레이니의 뜻은 비오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자, 선생님이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어요? 이름씨에 ing 붙일 수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나봐요, 내가? 하다시에다 붙일 수 있다. 하다시에다 ing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playing 이런 거 몰라요? 처음 봅니까? 아니야. play가 무슨 뜻인데? play가 놀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고 rain도 하다시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그랬더라? 비 오는 중인? 그렇지. 비 오는 또는 비 오는 중인 또? 비 오는 것. 비 오는 것. 그렇지. 누가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했고 그 다음에 비오는 이란 뜻일 때는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거다? 하다시였던 어떤 날씨? 비오는 날씨 ing 붙여서 1번 뜻으로 사용되면 하다시에서 어떤 시로 사용 방법이 바뀌는 거고 비오는 것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 무엇을 좋아하니? 비 오는 것을 좋아. 그러면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무엇이니? 펜. 무슨 시야? 펜지. 그래서 뭐뭐하다에 ing 붙여서 두 번째 뜻. 무슨 시로 사용 방법이 바뀐 거다? 이름 시로 사용 방법이 바뀐 겁니다. 됐습니까? 응. 자,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 비 오는 중인.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의 뜻은 비 오는 중. 비 오는 중이다 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뭐를 뭐로 바꿔놨다? It is
그래, is it 하니까 비오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죠. 이세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뜻이 뭐하고 뭐? 그것?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아무 뜻도 없다. 오케이. 어떨 때 아무 뜻도 없다? 날씨나 시간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비오는 중입니까? 궁금하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비 오는 중이니까 비옷을 입어라.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Raincoat 한번 써볼까요? R-A-I-N-C-O-A-T. 그렇지. 됐습니까? 자,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Raining. 그렇죠. Yes, it is. Put on의 뜻은? 무엇무엇을 입다. 무슨 시덩어리?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할 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 그런다? 그 하다시 문장을 시작할 때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어. 그냥 입어라, 그냥 명령하고 있어. 아, 충고하는 거 아니야? 비 오는 중이니까.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좋고요.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계속해서 춥습니까? Is it cold? Cold의 뜻은? 추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날씨를. 날씨가 무언 날씨야? 어떤 날씨야? 어떤 날씨죠? 어떤 날씨니까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계속해서 무슨 시들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시? 맞습니까? Is it cold? Is it cold?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고 또 춥다래? It is. Put on your hat. Okay, yes, it is. Cold. Okay.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cold. 여기 읽어보세요. Is it cold? 그렇습니까?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Yes, it is cold. Put on your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잘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거 DSM입니다. DSM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 DSM은 이걸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새로운 거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춤을 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s it dance?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기에 도대체 어느 단어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즈가 넘니까? 이시 넘니까? 댄스가 넘니까? 최소한 이 표현하고 싶으면 유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만 생각해. 이 댄스 그것은 춤추다이다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까? 몰라요? 곤란한데? 춤출 수 있니?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